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향한 갑질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도를 지나친 언행에도 경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초단기 계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3개월짜리 계약이 확산하면서 경비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에서 2년 넘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청수 씨.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맺어 갱신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자칫 직장을 잃지 않을까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최근 이보다 더 짧은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이 주변에 늘자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1년도 어떻게 보면 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1년 하려고 직장에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1년 하면서 저도 솔직히 불만인데 최근에 3개월짜리가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디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계절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계약은 현장에 얼마나 퍼져 있을까? 충남 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아파트 경비원 432명의 계약 기간을 살펴봤습니다. 3개월 이하 15.6%,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7.7%로 4명 중 1명이 초단기 계약입니다. 반면 1년 초과 계약은 8.7%에 불과했습니다. 충남 노동권익센터와 지역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핵심은 간접 고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비원들과 계약을 맺는 주체는 실사용자인 입주자 대표들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체나 경비업체들이 대부분. 복잡한 해고 절차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5단계에 걸쳐서 그 관리업체, 용역업체, 또 다른 경비업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직원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차원에서 3개월 계약이 좀 관행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 담당 업체가 바뀌면 소속 경비원 일부 또는 전원이 계약 해지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선 경비원과 입주자 대표, 용역업체가 함께 규범을 만들어 이행하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기간으로 그 경비 노동자를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충분히 감사하고 이걸 시정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경비원들과 노동단체는 오는 6월 경비노동자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제도와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